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빅히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빅히스토리는 우주가 생성된 후에 지금까지 발생된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8가지를 꼽아보면은 첫 번째는 137억 년 전에 빅뱅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35억 년 전에 한 2억 년, 3억 년이 흐른 후에 폭발된 우주의 먼지와 구름이 모여서 별들이 만들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들이 중력의 작용으로 점점 더 커지다가 초신성이 되고 폭발하고 그 별들의 초신성의 잔해가 우주 먼지와 구름 속에서 다시 새로운 별, 만물의 근원인 원소가 생성되고 수소부터 철까지의 원소가 생성된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빅히스토리의 일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빅히스토리는 보면은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을 하고 태양도 탄생을 하고 태양계도 탄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주 먼지가 중력의 작용으로 모여서 별이 형성된 것이 46억 년에 지구가 탄생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38억 년 전에 지구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호열성, 뜨거운 열을 좋아하는 생물, 염기성, 산소를 싫어하는 생물, 박테리아, 미생물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낳게 되었습니다. 호열성은 뜨거운 열을 좋아하는 특성을 말하며, 염기성이라는 것은 산소를 싫어하는 특성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빅히스토리 중에 하나가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이 에티오피아에서 나타난 이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집단 학습 능력, 이런 게 발달돼 있죠. 상호 간의 지식 정보를 교환을 하고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해서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만년 전에 빙하기가 이제 완전히 끝났을 때 인간이 농경을 시작을 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서 남는 잉여 곡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지도층이 형성이 되고 뭐 군주가 형성이 되고 하면서 이제 뭐 어떤 집단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권력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된 것이 1만 년 전에 농경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과잉 생산물을 갖게 되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수렵치질 시대는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하루하루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농경 정착을 하면서 남는 게 있으니까 모여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력을 잡고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그 어떤 뭐 씨족 부족 그다음에 이제 국가 뭐 도시국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세력을 이제 형성을 세력을 만든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빅히스토리 중에 하나는 250년 전에 근대 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그다음에 진화론, 그다음에 과학의 발달, 그다음에 인간 지식의 팽창, 지식 정보의 팽창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구가 태어나서 생명체가 등장하기부터 나오는 시대를 볼것 같으면은 고생대가 있습니다. 고생대에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고생대 첫 번째는 이제 캄브리아기. 캄브리아기는 5억 4천 년부터 4억 8천만 년 전까지 최초의 눈이 달린 동물인 삼엽충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삼엽충은 이제 고생대 말기인 2억 5천만 년 전에 이제 다 이제 멸종했죠. 그러니까 거의 한 3억 년 동안 지구상에 번성을 한 거죠. 그거에 비하면은 인간이 나타난 것은 기껏해야 이제 20만 년 전. 그다음에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타난 게 이제 500만 년 전. 침팬지에서 이제 분화가 된 거죠. 그때. 그렇지만 이제 원숭이는 이제 꼬리가 있죠. 원숭이는 꼬리가 있는데 이제 원숭이에서 이제 그 진화된 게 이제 오랑우탕, 고릴라, 뭐 침팬지 이런 건데 얘네들은 전부 다 꼬리가 없습니다. 인간도 꼬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꼬리가 있다가 꼬리가 없어져 있는 게 이제 그 원숭이에서 분화된 게 거의 한 3천만 년전그 정도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침팬지에서 인간이 분리가 된 것이 이제 5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천상 그 원숭이와 비슷한 조상이 있었던 게 기껏해봐야 3천만 년 전밖에 안 되는데. 그것밖에 존재의 이유가 없는데 비해서 이그 최초의 눈이 달린 동물인 삼엽충이 이제 고생대에 5억 4천만 년 전에 나타나서 2억 5천만 년 전에 멸망했으니까 거의 3억 년 동안이나 이 지구상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3억 년을 산 생물하고 뭐 500만 년, 뭐 3천만 년산 생물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 삼엽충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삶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었냐, 경쟁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생대 두 번째가 이제 오로도비스기, 세 번째가 실루리아기죠. 이제 오로도비스기는 4억 8천만 년 전부터 4억 4천만 년 전까지 이때 이제 처음 이제 그 원시 어류가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는 이제 4억 4천만 년 전부터 4억 2천만 년 전까지인데 이때는 이제 드디어 이제 생물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아, 육지로 올라온 거는 왜 그러냐? 이제 오존층이 형성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지구상에 그 오존층이 없어서 태양의 강력한 자외선이 이제 지구상 그 표면으로 쏘이면은 지구 표면에서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태양의 강력한 자외선 때문에 그 나빠서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만 이제 겨우 살았는데 에, 그 이제 그 산소를 만들어내는 생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늘어나고 이 산소 등이 이제 대기 중에 올라가서 이제 오존층 O3 우리가 지금 산소는 보통 O2죠. 이제 O3 이제 오존층 형성이 되니까 이 오존층이 태양에서 날라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지표면에서도 생물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실루리아기 4억 한 4천 년부터 4억 2천 년 사이에 이 바다에 있던 그 동물들이 육지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육상 식물이 이제 먼저 올라오고 그다음에 육상 동물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산호초가 올라오면서 지표면에도 생물이 살게 되었다. 이게 이제 4억 2천만 년 전에 이제 실루리아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생대 중에서 이제 대본기도 있죠. 대본기는 이제 4억 2천만 년 전부터 3억 6천만 년 전까지 이때가 이제 대본기인데 요 대본기 때는 곤충, 그다음에 이제 그 양서류 요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다 이제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양서류 이제 뭐 깨구리 뭐 이런 거죠. 도롱뇽 이런 거 왕소류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곤충도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석탄기. 석탄기는 이제 3억 6천 년부터 3억 6천만 년 전부터 3억 년 전까지 이때는 이제 양치 식물. 그다음에 이제 파충류. 파충류 이제 뭐 도마뱀이나 이런 거, 뱀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게이 석탄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름기. 페름기는 이제 3억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인데 이때는 이제 대본기 때 나타났던 곤충들이 절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곤충이 절멸을 한게 페른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생대는 이제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생대가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지구는 하나의 땅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제 5대양 6대주에서 이제 6개의 대륙이 있는 게 아니라 대륙이 하나에 묶여서 판게아라는 초대륙인 판게아가 하나의 지구였는데 약 1억 8천만 년 전, 1억 7천만 년 전에 이그 판게아 하나의 대륙이 분리가 되면서 북쪽에는 로라시아 대륙, 남쪽에는 곤드와나 대륙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 북쪽으로 갈라졌던 로라시아 대륙은 다시 북미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분리가 됐고 남쪽으로 갈라졌던 곤드와나 대륙은 다시 남미 대륙,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남극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5대양 6대주, 지금의 5대양 6대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 중생대에는 이제 조류, 포유류, 헌화식물이 등장을 하게 되겠고 그전에 이제 파충류가 이제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흰개미, 개미, 벌 이런 곤충이 다시 번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생대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트라이아스기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1억 8천만 년 전까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룡들의 전성 시대인 쥬라기, 쥬라기는 1억 8천 년부터 1억 4천 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룡의 전성 시대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생대 마지막인 백악기는 1억 4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쓰여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서로 싸워서 생존해 온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을 하고 연계를 함으로써 지구상의 주인이 된 것이 지구상의 생명체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력하면서 공생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게 옳은 생명체의 옳은 집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